기반사들 사이에서 지옥철이라 불리우는 노선이 있더군요. 끝도 없이 어둠 속을 지나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오줌을 싼 적이 있다는 말을 듣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. 그래서 그분한테 반드시 2인 체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군요.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이 그 기관사분은 돌아가셨고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습니다. 주사 좀 놔드릴까요?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그 기관사를 생각하니까 이 국민 여러분이 또 이렇게 빠르게 반복되네요. 의원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의원님이십니다. 물론 당장 약물로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. 진짜 치료는 의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한우주 씨 4시 상담 맞죠? 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뭔데요? 선생님이 저를 이시준 선생님한테 소개했다면서요? 아니, 소개한 게 아니라 대체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? 아니, 무슨 병이길래 다른 사람한테 몰래 보낼 정도냐고요? 왜 저를 이시준한테 소개한 거냐고요?